안녕하세요, 모스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노래는 타고난 걸까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혹시 선생님들 부모님 노래 잘 하시나요? 갑자기 부모님을 언급. 네. 아니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저희 부모님은 노래 잘 하시냐? 자, 저부터 얘기하면 네. 저희는 어머니가 노래를 잘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막 엄청 막 가수급으로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맛을 잘 살리세요. 아, 저도 아버지 어머니 다 나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또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하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옛날에 막 가수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저희 아버지도 노래 잘하십니다. 봐봐, 이게 있다니까. 저희 아버지는 거의 가수급으로 잘한다 볼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네. 옛날 노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박자가 다 밀리잖아요. 뽕삐리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석적인 부분 제외하고는 노래 너무 잘하십니다. 나중에 저희 부모님분들 이렇게 초딩해서. 오, 재밌겠네. 토너먼트? 토너먼트? 토너먼트 아니야? 부모님들끼리 노래로 배틀로 해야 돼. 쇼미더 부모. 예. 오. 그럼 뭐 결론 나온 것 같은데요? 유전인 걸로. 근데 저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못 받았어요. 왜냐면 네. 어릴 때 아버지랑 많이 접촉을 못 했어요. 아버지가 타 지역으로 돌아다니셨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살던 지역이 달라서 아버지랑 어릴 때 거의 접촉이 없었고 또 제가 음악을 굉장히 늦게 접했기 때문에 물려받은 부분은 거의 없었다.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유전자가 이렇게 남아있다가 이렇게 발현됐을 수도 있긴 한데 선천적인 게 있긴 있거든요. 처음 노래할 때 보면은 개판입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남아있다가 나중에 이제 꽃 피워졌을지는 몰라도 제가 느끼기에 제 체감상에는 영향이 없었다. 근데 어느 정도 유전은 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유전은 어느 정도 있죠. 왜냐면 실제로 연구 결과를 봐도 지금 밝혀진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음악적 기억력에 따른 유전자가 있고 하나는 절대음감에 대한 유전자가 있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일단 밝혀진 거라서 있긴 있는데 사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절대음감 같은 경우는 서로 좀 얘기가 많이 갈리고 근데 요 유전자가 없다고 해서 절대음감이 될 수 없냐는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한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클래식 전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선천적으로 그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절대음감도 되게 많으니까. 맞아요. 특히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은 음지가 조금만 달라도 음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의 절대음감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저도 아마 그것 때문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바이올린을 한 13년 했었으니까. 맞아요. 맞네. 절대음감이시잖아. 네. 이거 무슨 의미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유전자의 영향은 당연히 있긴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뭐 진짜 가수를 하고 싶고 그 정도로 잘하고 싶다 그게 아닌 정도면은 사실 그냥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쵸? 맞아 맞아. 후천적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죠. 내가 음감이 조금 부족했더라도 자꾸 뭐 악기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뭐 발성적으로 뭐 테크닉적인 걸 좀 배운다거나 이러면은 음감도 당연히 좋아지고 할 테니까 후천적인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어느 분야든 선천적인 게 아예 영향을 안 미치는 분야는 없다. 근데 그거에만 완전히 결정이 되느냐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으로 많이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좀 관점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초엘리트 스포츠 분 같은 경우에는 타고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엄청 크죠. 이렇게 말할 NFL 수 있죠. NFL 이런 쪽 보면은 진짜 유전이 엄청 심해요. 맞아요. 엘리트 잘하는 선수들 보면은 다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내는데 부모님들이 다 농구 선수, 배구 선수였던 분들이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갖고 운동은 특히 그런 유전자가 많이 중요하죠. 근데 저는 노래는 운동보다는 좀 선천적인 그 영향이 좀 많이 적다고 봅니다. 신체적인 한계 이런 게 좀 많이 적용을 하지는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농구 선수를 하고 싶은데 키가 160이야 그러면 많이 어렵겠죠. 그런 것처럼 피지컬적으로 그렇게 피지컬적으로 제한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뭐 노래는 오히려 성대 뭐 짧거나 이러면 고음이 더 잘 나고 뭐 그런 거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얼마 전에 레슨생 하나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너무 음치인 것 같고 박자도 너무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게 약간 유전인 것 같다. 부모님들이 이제 좀 음치박치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게 얘가 막 그렇게 다 완전 안 좋은 정도는 아니거든요. 적당히 다 괜찮게 맞추는데 약간 어느 부분에서 집중도가 떨어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되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한계를 정한다. 맞아요. 아, 그렇죠. 자기 자신이 자기 좀 이렇게 뭔가 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도 좀 그런 게 안 좋다 하고서 그냥 정해버리는 느낌? 왜냐면 또 하다 보면 또 맞추긴 맞추거든. 그러니까 약간 그때 생각이 든 게 부모님들이 뭐 움치고 박치고 하면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즐기질 않는다.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적응이 덜 되지 않았나 음악에 대한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저는 딱
뿅 하고 태어났을 때보다 유아기 청소년기에 한창 자라는 시기에 음악을 얼마나 많이 듣고 많이 접하고 이게 자기한테 뭐 많이 녹아들어가는가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말도 떼기 전부터 막 피아노 치고 여러 가지 악기를 접하고 노래도 자꾸 불러보고 이런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노래를 잘하거나 이러는 경우도 훨씬 많고 약간 환경적으로 음악이 얼만큼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관심도가 또 안 갈 수가 있어가지고 후천적으로 안 만드는 경우도 있죠. 내가 어디에 흥미를 갖냐에 따라서 그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퍼센테이지가 확실히 속도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상담을 왔는데 나이가 한 3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본인이 음치 박치여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여태까지 그러니까 자기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노래 자체를 안 불렀대. 그러고서 상담을 와서 아 그래요 그럼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하고서는 제가 애국가를 시켰어요. 일단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음감이 있는지를 피아노로만 찍어줬어요. 제가 이렇게 선창을 하기보다 근데 피아노를 이렇게 찍어줬을 때는 하나도 못 맞추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한 소절만 먼저 선창을 해줬더니 그때부터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약간 이 후천적으로 내가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훈련을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피아노 소리로 음정을 맞추는 거 이거는 이제 안 해봤으니까 내가 못 맞추고 또는 남의 소리를 듣고 맞추는 것도 그래도 이게 좀 더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쉽게 하는 거 보니까 후천적으로도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처음에 학원에 왔을 때는 음도 잘 못 맞추고 박자도 당연히 좀 많이 밀리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하다 보면 좀 더 느껴지긴 하는데 발성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치. 내가 정확히 그 음정을 낼 때의 수치를 정확하게 못 만들어주니까 당연히 뭐 늦게 만들면서 박자도 밀리고 그리고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뭔가 좀 버거운 느낌 때문에 여기서 멈춰버려. 그럼 피치 떨어지고 그러면서 아, 나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지? 이런 경우가 솔직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치, 맞아. 뭔가 진짜 나 음치 박치야 이거보다 그런 경험들 많이 보지 않나요? 맞죠. 저는 실제로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음감이 좀 안 좋아서 음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발성 연습을 하고 발성이 좋아지니까 음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지더라고요. 진짜 노래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나는 맞는 음을 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녹음해서 그 시퀀서에 들어가 보면은 다 플랫이 돼 있는 거야. 맞아요. 제가 플랫 되는 게 엄청 심했거든요. 목소리를 너무 무겁게 써가지고 그래서 발성이 좋아지고 나니까 음이 정확하게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자이기 때문에 음악 듣기 시작하고 음감도 안 좋고 이랬는데 후천적인 어떤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됐다. 그리고 그 김나박이의 김범수 선생님도 원래 처음에는 좀 음치 박치 이런 게 좀 있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박선주 선생님께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실제 사례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후천적으로 20살 이후에 어떤 훈련을 통해서 발성이나 노래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그치 그치. 특히 조금 안 좋다 자기가 느낄 때 뭔가 음감이 박자감이 리듬감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하면은 사실 그만큼의 노력을 더 해줘야 돼요. 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로 뭔가 막 극복한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남들보다 막 더하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맞아요. 김범수 씨 같은 경우도 옛날에 연습실에 들어가서 뭐 8시간 막 있었는데 이제 학원 문 닫으려고 갔더니 뭐 김서려 있어갖고 보니까 그 안에 계셨다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듯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한계를 정해버리고 아 난 안 돼 치박친데 뭐. 맞아요. 이렇게 되면 더 흥미도 떨어지고 맞아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박지성 선수였나? 평발이라고. 맞아요. 평발이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타고난 부분이 좀 남들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고 남들보다 좀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얼만큼 발전을 시키느냐. 남과 나를 비교할 게 아니라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서 얼만큼 더 좋아지고 어떻게 더 연습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은 노래를 타고나야만 잘할까에 대해서 이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론적으로는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면 충분히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내가 노래를 못 부르는 것 같다고 소리를 자체를 안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해보시면은 점점 나아갈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은 됐다고 꼭 부탁드리겠고요. 피드백도 남길 수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통문철 신청하시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보스턴 보컬 아군이었습니다. 땡큐!